인사이드 패스, 인사이드 트래핑, 아니면 키킹, 아니면 드리블링, 트래핑 이런 데서 어떤 장점을 더 갖고, 보여줄 수 있느냐. 경기력 차원에서. 그게 이제 핵심적 요소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프레테가 여기에 있는 수많은 고무들 있는 것과 고무들이 없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 다른 형태의 어떤 것들이 도포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렇게 여기 폼팍 같은 것들이 쭉 들어가 있는 신발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실제로 이런 축구화들, 아니면 이 나이키에서 이렇게 돌기다 올록볼록볼록볼록 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들. 이제 이런 것도 있다고 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것들이 돌기가 되어 있으면, 경기를 할 때, 이 부분들이 발에 느껴져야 돼요, 충분히. 그러니까 요런 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으면 발에 충분히 느껴지면 그 느껴진 만큼 우리가 이 축구화의 이러한 그 기능적 요소들이 작동을 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체감할 수 있겠죠.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사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거라든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들이 예를 고무는 할 때 이 제품 같은 경우를 만약에 그 마지스타죠? 이게 마지스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 자체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고 고무 돌기가 채용되어 있는 것들은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왜냐? 말씀드렸지만 고무 돌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발과 공 사이에 개입이 되면 고무가 주는 충격의 느낌, 충격 완화든 충격을 흡수를 하든 충격을 반발성을 일으키든 어떤 경우에도 고무가 있는 한 그 고무의 작용은 분명히 발에 전달이 돼요. 그러면 대개는 그렇게 전달된 것들을 효과로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아서 느껴지는 느낌은 feeling이라는 발의 어떤 특유의 감각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감각과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축구 경기에 있어서의 경기력 향상에 이펙트가 있느냐, 그러니까 효과가 있느냐고 따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축구화들이 초기에 이런 폼팟이다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뭐 그 무늬를 집어넣고 올록볼록 튀어나오게 하거나 여기에 메모리 폼을 집어넣거나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느끼면서 플레이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게 뭐냐면 실제로 익숙한 단계에 들어가서 신발이 충분히 자기 발과 일체가 돼서 움직일 때는 사실은 이러한 고무 돌기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이 프레테도 신고 오랫동안 플레이를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힘의 조절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사실은 높은 레벨에서는 이게 고무가 있거나 없거나 사실 큰 차이가 없어져요. 결국에는 사용되는 힘의 양, 에너지의 미세한 차이가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보여줄 정도로는 되지만 실제 경기력 차원에서 선수들이 충분히 체감할 만한 차이를 못 만들어준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프레테 축구화 리뷰를 하면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댓글을 달죠. 어떤 내용이냐면 효과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하느냐. 나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발에 느껴진다. 근데 그런 분들과 댓글 논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도달하는 결과가 뭐냐면 되게 확실히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느껴지는 거는 당연히 느껴지죠. 예를 들어서 발에 그 신발을 안 신고 양말만 신고 축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니면 맨발과 양말과 축구화를 신고 세 가지 경우는 발에 강해지는 공의 충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 다르게 느낍니다. 맨발일 경우에는 발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감이 여기에 그대로 전달이 될 것이고 양말이라도 신으면 두꺼운 양말 그나마 공이 여기 부딪힐 때 양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양말의 느낌이 있을 것이고 축구화라든지 이런 두톤 가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신고 공을 차면 축구화와 양말을 통해서 발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느낌은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세 가지 경우에 맨발, 양말, 축구화를 신은 상태에서 공을 차더라도 공을 차기 위해 사용되는 힘의 양도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발에 전달되는 그 감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신발을 안 신고 축구화를 안 신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을 못 차는 것도 아니고 드리블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효율성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경기력상에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프레테를 신으면 아예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효과가 분명히 수치로 내면 0.01%든 0.10%든 기존에 돌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상의 차이는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일반적인 프로 레벨에 있는 엘리트 선수든 아니면 아마추어든 그 효과를 체감을 통해서 경기력이 증가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프레테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프레테는 처음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이 제품에 한해서 프리기에 한해서만 우선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신발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특성, 장점, 우리가 신발을 신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에 크게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사이즈 발린된 부분, 두 번째는 편안함이에요. 왜냐? 이 신발은 가운데 부분이 절개가 되어 있지 않고 소위 말해서 360, 360도 전방이 발 랩핑 시스템, 그게 그 네메시스와 그 다음에 그 엑스고스티드, 그 다음에 그 이전 엑스모델에서도 아디다스가 추구했던 반대, 지금 소위 말해서 코파도 그렇게 왔죠 이미. 그래서 코파의 이 어퍼를 덮는 거를 이런 형태로 없애버리고 일체형으로 만들었고, 최근에 공개된 21점 모델에서도 이게 더 극대화되어 있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발의 모양에 맞게 360도 랩핑을 하는데, 문제는 선수들, 그러니까 아디다스의 광고 모델인 예를 들면 코파를 신고 있는 파울로 디발라라든지 포그바가 신고 있는 이 프레테 모델 같은 경우, 그 다음 살라가 신는 뭐 이런 것들은, 아니면 그 메시가 신는 네메시스는 완전 커스터마이징 제품이어서 선수들의 발의 형태에 딱 맞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근접한 형태로, 어떤 형태든지.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이렇게 WAM360 랩핑이 되어 있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 큰 이질감이 없이 신을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문제는 이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 360 랩핑이라 그래서 끈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거나, 그 다음에 발의 진입과 그 다음에 탈착, 그러니까 신고 벗고 하는 거, 신발을 그때 유리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개방된 구조의 턱을 갖고 있지 않고, 여기가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자유로운 확장성이 이게 없다고 하는 거는 신발의 내부 공간에, 확보된 내부 공간, 신발은 우리가 신발을 신는다는 거는 일정한 부피를 갖고 있는 발을 일정한 어퍼를 이렇게 둥글, 라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둥글게 만든 신발 내부 공간 안 속에 내 발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완벽한 일체감이라는 거는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신발과 발 사이에 이격, 공간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완벽한 핏감이 기본적으로. 그 360 랩핑이라고 하는 거는 끈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도 발의 이런 부분들을 덮는데,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발을 이런 식으로 덮는 데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양말과 축구가 다른 건 뭐냐면, 양말은 위쪽에 있는 부분과 아래쪽에 있는 부분에 소재가 같죠. 그러니까 이 축구 양말을 보면, 어떤 양말이든지 양말은 기본적으로 아래쪽 소재, 위쪽 소재가 기본적으로 동일을 하고, 그래서 균일한 엘라스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발을 넣어도 이 양말은 그 양말의 형태가 사람의 발 모양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밀착이 됩니다. 다만 축구화가 섹스핏을 구현하더라도 이러한 양말의 핏을 구현할 수 없는 이유는 위쪽에 있는 어퍼의 소재와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트, 아웃솔 플레이트의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이 아웃솔 플레이트는 확장성, 신축성 이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발을 완벽하게 밀착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발 끈은 이렇게 개방된 구조로 우리가 끈을 통해서 신발을 발에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에는 그만큼 착화감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인데, 아디다스나 축구화를 만드는 쪽에서는 늘360 랩핑, 이것들이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해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발에 더 밀착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고, 그래서 퓨처지 같은 경우는 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 최근에 나온 머큐럴 베이퍼에서도 그 스피드밴드 같은 걸 집어넣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한들 신발이 막 우리가 축구하는 아니면 일반 운동화에서도 맞다, 사이즈가 맞다라든지 편안하다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늘. 그래서 이런 제품을 신을 때는 항상 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제품을 신어본 바로는 프레티의 고무 돌기 효과를 넘어서 우선은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제품들 되게 마찬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발볼을 잡으려고 하면 길이가 안 맞고 길이를 맞추면 발볼이 타이트해져요. 사람에 따라서. 이건 사람에 따라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실 끈으로 개방된 형태로 한다 그러면 그러한 오차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끈을 통해서 여기 절개된 부분이 넓으면 넓을수록 끈을 통해서 조아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반면에 발볼이 넓은 사람에게는 이거를 확장시킬 수 있는, 벌려서 발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우선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이 신발이 만들어져 있는 최소 크기 내에서 더 이상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에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늘리는데 확장성이 여기에 있는 밴드의 최대 탄성 내 범위 내에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발을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 제한된 사람들만 신을 수밖에 없는, 즉 발볼과 길이를 동시에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대개 지금 신발을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이제 발볼을 재고 그 다음에 길이를 재서 이 경우에 내가 뭘 신어야 되느냐 하지만, 실제로 신발을 똑같은 255, 255 이런 것들을 쭉 놓고 비교를 했을 경우에 그 치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그 치수에 맞게 추천을 받아서 산다고 하더라도 축구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신발은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 가지 최대 길이가 255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안에 어떤 식으로 패딩을 처리하고 라이닝을 처리하고 쿠셔닝을 처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착화감이 달라지고 실제 사이즈 길이가 달라지니까 내부 공간의 크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것만 안다고 안 되는 게 신발의 높이. 그 높이를 받아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통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죠. 여기가 벌어지면서. 그러나 이런 신발들은 그런 것들의 한계가 있죠. 코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착화에서 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사이즈를 잘 맞춰서 신을 수 있을 가능성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편안함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이즈가 딱 맞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편안함이에요. 그러나 밴드가 들어가 있어서 발을 압박을 한다. 자연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압박을 하게 되면 압박 붕대 효과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치료적 효과, 그러니까 어떤 경기력 향상에 있어서 혈액상 공급을 증가시킨다라든지, 그래서 산소 공급이 많아지면 근육에 경기력에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발저림 현상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지만 발볼이 좁아서 여기에 신발이 타이트해지고 그 다음 그러면서 동맥을 자극을 하게 되면 피가 안 통하죠. 피가 안 통하는 거를 압박을 통해서 경기력이 피를 더 많이 뿜어내서 경기력을 향상시킨다고 하는 거는 사기가 되는 거죠, 일종의. 왜냐하면 정도에 따라서 피가 완전히 안 통해서 저림 현상이 발생한데, 저림 현상 발생 바로 직전 상황도 피가 여전히 공급이,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면 편하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 축구화는. 그러니까 프레테는 확실히 아디다스의 대표 아이콘 모델이면서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제품을 제가 신어봐도 첫 번째, 볼을 맞추다 보면 길이를 희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길이를 맞추다 보면 볼을 희생시켜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 경우 보통의 아디다스 지금 255를 주로 신는 편인데 이 제품도 255예요. 255를 신었을 때 여기가 눌러져요. 근데 10mm 가까이 이상이 눌러져요. 앞이. 그러면 너무 크다고 느껴서 5mm 다운하게 되면 여기가 좁아지겠죠. 확. 그럼 여기가 좁아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밴드가 더 많이 발을 압박한다는 요소가 돼요. 그 밴드의 정도가 제가 수긍할 수 있는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이니 아닌지는 결국 신고 테스트를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 밴드가 얼만큼 신어야지 이게 늘어나서 내 발에 맞냐 하는 거.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신고 테스트를 했는데 세 번, 네 번 신었을 때까지도 안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한 달, 두 달 동안 그럼 신으면 되지 않냐. 그동안에 나는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왜 축구화를 신어서 신발을 신었을 때 고통을 감수해가면서 신발을 신어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는 적응되지 않냐. 결국엔 적응될 수 있어요. 여기를 잘라내서 신을 수도 있고 방법상으로는 어쨌거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다 그러면 굳이 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프레데터를 선택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이 리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제품은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적 요소, 여기 있는 데몬스키는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디자인적 차원에서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나 실제 과연 이 제품을 신었을 때 내가 편하게 공을 찰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의문이 따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개별 개인별로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여기에 라스트와 여기에 발에 신발 내부 공간에 라스트가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과 내 발의 촉촉이 완벽하게 일치된 사람한테는 굉장히 편한 착화감을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신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가 없고,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는 신발을 신었을 때 의외로 신발이 락다운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안쪽에 있는 소재, 그 다음에 뒤쪽에 힐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는 쿠셔닝 패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락다운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신고 이렇게 움직여도 발이 뒤꿈치가 움직여요. 자, 이럴 경우에는 넌슬립 양말 같은 걸로 과연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냐 하는 의문이 또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축구화를 한 켤레를 잘못 사게 되면 여러 가지로 돈을 추가로 더 들여서 이 축구화가 나에게 맞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축구화 자체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제품은 크게 추천할 만한 제품은 아니에요. 개별적 선호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이미 그 프레트의 모델과 관련돼서는 이 제품 뮤테이트 제품을 저희가 그 할 때 다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추가적 설명은 필요 없고 달라졌다고 하면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연장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실제로 보면 이거는 그 단순하게 보면 그 디자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이 데몬스킨에 있는 요 고무 돌기의 형태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뒤쪽 앞 낮은 쪽에서 이렇게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형태 직삼각형 형태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구조여서 이것도 디자인 요소예요. 다만 아디다스가 얘기한 거는 이 기본적으로 나이키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형태 이런 삭스키 칼라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냥 발목을 이렇게 홀드하는 거 여기를 탈피를 해서 아디다스에서는 요거를 요렇게 벌려서 투피스 구조로 만들어서 신고 벗기가 편하다 이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역설인 게 신을 때 편하면 벗겨지는 안수도 많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고 벗는 것 자체가 편한데 신고 벗는 게 편한 대신에 실질적으로 신을 때 편하다고 하는 거는 여기에 밴드의 강도가 발에 밀착하는 정도가 낮다는 뜻이고 반대로 벗기 편할 때도 역시 같은 강도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익스텐션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의 실제적 작용이 뭐냐 하는 의미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로우컷을 만들었냐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로우컷 제품을 하나 볼까요? 여기에 있는 게 로컷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같은 에이지, 이것도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고 이것도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하나는 로컷이고 하나는 최근에 이제 프레트에 나오는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일반적 형태의
과 비교를 해서, 신고 벗는 데는 제가 신어본 바로는 이쪽이 이렇게 구두, 그 신발 옛날에 이렇게 뒤에 여기 그 왜, 그 신발을 신을 때 이렇게 끈, 그거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잡고 신으면 편해지니까 편한 면은 있어요. 편한 면은 있는데 반대로 그 정도까지는 그 편의의 착용성을 위해서 소재를 밴드를 이만큼씩 더 사용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기형적으로 높이. 그게 이제 한 가지 또 의미 따르고 발목 보호를 한다. 그 부분은 요번에 빠진 것 같아요. 아디다스 설명. 왜냐면 발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이게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킬레스 홀드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아킬레스를 예를 들어서 홀드를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것도 별도의 문제예요. 신발 자체가 해주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도 이런 형태로 올라가 있는 거에 장점은 없다고 보면 이거는 디자인 요소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프레테는 왜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극단적으로 추구를 해서